이면서 창원시청은 리그 11위 그리고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승규 골키퍼, 황재훈, 차영환, 박경익, 신태한, 양준모, 김현중, 이현성, 한승환, 김동섭, 임예담이 나오겠습니다. 네. 이명근 골키퍼, 박종민, 박재민, 김윤진, 황준석, 김지훈, 고유성, 하용주, 장은규, 김승호, 정민우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패배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 전체 시즌 굉장히 안 좋을 때도 2패밖에 기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경기를 올리는 데 많이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창원시청, 오른쪽이 대전한국철도입니다. 확실히 오늘 경 아무래도 좀 기준점을 잡아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올려줬습니다. 오! 수비 맞고 이명근 골키퍼에게 흘렀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힘을 조금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오, 끊어내고 그대로 슈팅!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고유성 선수였죠. 네, 굉장히 빠르게 끊어내면서 패스 중앙에서 왼쪽으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박재민의 크로스 안쪽 헤더!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창원이 이번은 계속 졌는데 오히려 원정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창원인데 네. 확실히 이제 팬분들 앞에서 경기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창원 입장에서도 오늘 승리를 통해서 홈팬분들에게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길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잡아놓고 슛!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대전한국철도축구단! 아, 이번에는 너무나도 오른쪽 측면에서의 집중력. 사실은 볼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조금 빠르게 좀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창원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서 좀 집중력을 놓치면서 컵백 패스를 시도할 수 있는 여유를 줬고요. 컵백 패스를 정민우 선수가 이번에도 정확하게 득점으로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되면 최근 5경기에서 네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민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민우 선수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5경기에서 4득점. 아, 확실히 저희가 전반전에 이 정민우 선수가 답답했던 이런 대전한국철도의 공격진에서 빛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는 사실 좀 신태한 선수가 고유성 선수랑 이제 부딪히는 장면에서 조금 더 강하게 부딪혀주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선수들 경기력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중앙에서 직접 치고 올라갑니다. 전진 패스! 네. 김동섭을 바라봤는데 이 패스가 살짝 길었습니다. 능력을 가진 팀이 우승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을 정도로 얘기가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죠. 역습 올라가요. 중앙에서 한번 접어놓고 박스 안쪽 왼쪽 내줬습니다. 슈팅! 네. 수비 타이밍이 빨랐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김승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대전인데 네. 확실히 이제 양준모 선수가 좀 그렇게 막히게 된다면은 창원이 여기서 위험해요. 안쪽 넘어졌습니다. 파울이 일단 선언되지 않았어요. 걸리는 났습니다. 볼 지켜주고요. 다시 이어받는 정민우. 왼쪽 열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려줬고 박스 안쪽에다 높게 뜨고 맙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한 번에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많아요. 오른쪽에서 잘 올라갔어요. 양준모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대전한국철도의 네. 골문을 노려봤거든요. 지금 이 장면. 네. 여기서 김동섭 선수는 통과했고요. 양준모 네. 선수가 잘 잡아놓고 슈팅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박종민 선수예요. 네. 그리고 차용환 선수도 볼 앞에 있고요. 양준모 왼발 네. 잡아내는 이명근 골키퍼. 네, 벽을 좀 잘 넘겼는데 속도가 그렇게 좀 이상적으로 실리진 못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명근 골키퍼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슈팅으로 연결이 됐고요. 네. 주심은 신태한 선수와 김승호 선수의 경합이 정당한 어깨 싸움이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슈팅이네. 슈팅까지 때려봤습니다. 네. 지금 또 리플레이가 또 나오고 있는 장면에서 빠르게 볼을 뺏어내면서 슈팅까지 연결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슈팅은 정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만들어줬습니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골! 동점골 창원시청 축구단! 그렇죠. 이런 장면에서 다시 한번 신태한의 머리가 빛나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여서 두 경기 연속으로 양준모와 신태한이 합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대전 입장에서 계속해서 신태한 선수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신태한 선수의 머리 그리고 발끝까지도 빛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 이번에도 역시나 신태한이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창원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제 이런 세트플레이 상황이 정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공격 무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아 지금은 크로스 퀄리티가 굉장히 때문에 또 오늘 경기에서도 이렇게 두 명의 조합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또 멋진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 팀 진영 바꿨습니다. 왼쪽이 대전한국철도 축구단, 오른쪽이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철도의 프리킥 기회 올려줬습니다. 슈퍼 세이브 이승규. 이번에는 고유성 선수가 좀 한 타이밍 빠르게 프리킥을 처리를 했고 뛰어들어가던 박종민 선수가 정확하게 헤드로 돌려냈거든요. 네. 하지만 이번에도 이승규 골키퍼가 워낙에 좋은 서이브를 보여주면서 창원이 수비 헤더 멀리 가지 않았고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바로 올려줬어요. 크로스의 박스 안쪽 떨어졌고 슛! 벗어납니다. 네 이번에는 크로스가 좀 잘못 맞았다고 선수가 프리킥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고요. 과연 절로 볼이 갈지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길었어요. 헤더. 네. 이번엔 김동섭이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김동섭 선수, 신태한 선수 있었던 대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진 패스에 공간 많아요. 뒷공간 패스 연결 연결됐습니다. 컵백. 박스 안쪽 공 살아있고 빼줬고 왼발 슈팅. 위쪽으로 뜨고 맙니다. 이번에도 정민도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던 김승우 선수를 런던을 좀 허용으로 해주는 장면에서는 확실하게 좀 유효한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창원이에요. 끊어내고 올라갑니다. 임예담. 스텝오버 이후에 중앙으로 양준모.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양준모입니다. 양준모. 네 이번에는 왼쪽 측면에서 사실 임대담 선수의 판단이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볼을 양준모가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열어줬고요. 그 장면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던 양준모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되면서 양준모가 헤더로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에 성공하는 창원시청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준모 두 경기 연속골 그리고 오늘 경기 1골 1도움을 기록합니다. 네 지금 사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득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실하다라는 판단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경기 연속으로 멀티골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좀 올라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청은 7실점밖에 이번 시즌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대전한국철도를 상대로 그렇죠. 2득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더욱더 네. 고무적인 부분이죠. 대전이 최근 5경기에서 2실점을 허용한 경기가 없었거든요. 네. 네 이런 장면, 이런 상황에 양준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김해청과의 경기에서 PK득점도 있거든요. 그렇죠. 뒷공간 연결됐습니다. 크로스 올려줬고 박스 안쪽 패스 연결 슈팅을 한번 접어놓고 네. 뒤쪽 흘렸습니다. 아하 이 공이 고유성에게 흘렀는데 얼리 크로스 올려줬고 슛! 네. 벗어납니다. 지금 왼쪽 측면 풀백으로 김승우 선수가 이동을 했거든요. 네. 김승우 선수가 이번에는 얼리 크로스를 통해서 또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어주네요. 지금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고 발을 갖다 대 봤었던 좋아요. 풀어 나오고 있습니다. 툭툭 치고 올라가고 왼쪽 열어줬습니다. 임예담 박스 안쪽 임예담 스텝오버 이후에 임예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임예담 슈팅. 수비 막고 골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황준석 선수가 끝까지 볼을 잘 지켜줬고 그러면서 이제 코너킥을 허용을 했고 열어줬습니다. 왼쪽 측면 김승호 전진 패스 박스 안쪽 공간이죠. 들어갔고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네. 하지만 옆구물 김지훈 선수가 굉장히 또 높은 위치입니다. 김승호 전진 패스 돌면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더 높게 뜬 공 지금 조금 위험했어요. 그렇죠. 지금 김동국 선수가 볼에 대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슈팅을 가져가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네. 그쪽 뒤쪽에서 먼저 이제 클리어를 해 줬던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파울이 선언이 네. 그래서 좀 밀리다 보니까 양준모가 중원으로 내려와 있고 왼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습니다. 김슬기 제쳐냈어요. 김슬기. 크로스 올려줬고 마지막 슈팅! 추가골 창원시청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이런 뒷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는 대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패스보다는 사실 앞쪽으로 붙여주는 플레이가 중요했거든요. 네? 하지만 잘 끊어냈던 양준모 왼쪽 측면에 김슬기에게 잘 내줬고요. 따라가던 김윤진이 미끄러지면서 너무나도 완벽한 찬스를 내주고 말았던 대전. 마지막에 정서훈 선수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창원이 세 골을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오늘 창원시청 강력한 수비를 자랑하는 대전한국철도를 상대로 세 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대전이 최근 세 골을 실점했던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수비력이 좋은 팀이었는데 오늘 경기 한 경기에서 세 골을 허용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대전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준모 선수가 후반 막판에 센터 포워드 역할을 맡다가 최고의 수훈 선수라고 볼 수 있는 양준모 선수 마지막까지 또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12라운드 창원시청 축구단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경기 스코어 3-1 창원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2연승을 거둡니다.